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미노 피자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FIT, 이게 웬 하락 도미노? 입니다. 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몇 마디 하는 거에 이렇게 주식이 휘청일 줄이야. 제가 내일, 다음 주에는 귀에다가 트럼프 그 밴드 패션 하고 오겠습니다. 거즈 패션.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종이 접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면 된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귀에다가 거즈를 붙였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전부 거즈를 붙여야 될 정도로 전 세계 주식 참여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자, 금리를 12월까지는 절대 내리는 거 반대다. 대선 전에 뭔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약을 넣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하는 거 반대다라고 크게 한번 던졌고요.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모두 돈이죠. 이 사람은 돈이에요. 친구냐 적이냐를 가르는 게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대면요, 러시아도 친구예요.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대만이랑 한국도 돈을 안 내면 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은 계속 부자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이 잘 살고 높은 초고층 빌딩에 부자인데 왜 우리가 미군을 그렇게 주둔시키는데 방위비를 저렇게 많이 내고 있냐 이러잖아요. 대만한테도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다 뺏어갔다고. 지금 주가가 인텔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반도체 시장의 사람들은 아 분배가 잘 되어 있다.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게 연계고리가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죠. 우리한테 물론 엔비디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 아니냐? 설계도를 넘겨줬을 때 생산하는 그리고 후공정을 하는 이거 너네가 다 뺏어갔다. 이거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만이 다 뺏어갔다. 대만이 분업화해서 그걸 저기 연결고리로 톱니바퀴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싶나 봐요. 옛날에 종합반도체 기업처럼. 인텔이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잖아요. IDM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은 설계도를 그리는 것부터 패키징, 검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었는데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패권이 넘어오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설계 쪽 시장으로 저기가 됐죠. 포커싱이 맞춰졌죠. 그리고 거기에 TSMC나 ASML 같은 생산시설과 장비를 가진 업체로 중점이 넘어왔는데 다시 인텔의 어떤 시대, 예전에 윈도우와 이 지금 그 인텔의 CPU가 함께하던 윈텔의 시대를 노리고 싶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니까 인텔이 혼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몸부림을 치니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메이드인 아니면은 저기 태어난 곳이 미국이면 그게 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두 저기예요. 돈 안 내면. 돈 내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돈을 내세요. 지금 도미노 피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일단 매출액은 늘었네요.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피자 햄버거 가격 다 올라서 안 먹겠니 했는데 매출액은 늘어서 1.09 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0% 증가했네요. 아 실적 좋았는데, 그렇죠? 물론 이 매출 7% 증가랑 순이익 30% 증가가 또 이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를 또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엄청 매출액과 순이익이 막 50%가 급증했는데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참여자들이 100% 증가를 예상했다. 그럼 어닝 쇼크잖아요, 이게. 그걸 봐야겠지만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해도 4.03달러로 31%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 주당 순이익을 안 써놨고 영업이익을 써놨네요. 영업이익은 플랫입니다. 196.1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영업 마진은 많이 늘지 않았네요. 그냥 그대로 영업 마진이 콕콕 튀는 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백종원 씨의 어떤 가맹점 사업 갖고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맹점 사업에서 본사가 가장 매출을 일으키는, 많이 일으키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주한테 가져가는 부분이 뭐 너무 가혹하다. 뭐 요런 지점에서 자꾸 그 트러블이 생기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매출 레비뉴 믹스에서 60.1%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서플라이 체인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주가 이제 뭐 계약금이니 뭐니 하고 들어가서 장사 시작하겠죠. 근데 매달 들어가는 뭐 저기 재료비라던가 본사에서 나오는 뭐 광고비라던가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원재료들, 납품, 도미노 피자에 들어가는 뭐 토핑들 있죠. 토핑들 여러 가지 그 야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치즈부터 이런 거를 공급해주는 본사 거를 아니고 본사 레시피를 안 하고 혼자 다른 무슨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그걸 하면은 혼자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미노 피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까만색이 US 프랜차이즈 로열티 앤 피입니다. 자, 미국 안에서 가맹점 모집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받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이쪽은 US 8.4는 US 직영입니다. 컴퍼니 오운드. 그러니까 본사가 직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묶어가지고 21% 정도네요. 그걸 다 합치니까 거의 80% 정도가 결국에는 얘네도 미국에서 내수를 먹고 산다는 얘기죠. 이제 인터내셔널로 나가면은 프렌치 로열티는 똑같은데 이제 인터내셔널이죠.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게 6.7이고 여기 11.4가 이제 프랜차이즈 어드바이징. 이게 광고입니다. 본사에서 뭐 도미노 피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광고 모델이 기억나는 것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싼 사람들 다 했어요. 아이유 씨도 있었고 옛날에 노라조로 막 재밌는 광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더 유명한 그 광고 모델이었는데 하여튼 광고 모델을 비싼 광고 모델들을 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가 다 요 본사에서 모두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을 벌어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가맹점 사업은 원재료를 제공하는 데서 뭐 혹은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막 너무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뭐를 한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저기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통주 소비주에서 항상 나오는 이 저기죠. 금융주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죠. 금융주에서 이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융주가 물론 금융은행 증권보험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만 뭐 동일 점포 매출의 그 뭐 성장률 이런 거는 금융에서는 안 따지잖아요. 금융에서는 순자산이 얼마고 순이익 마진이 얼마 남고 그 대출 금리랑 저 예대 마진 차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same store sales growth 이거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도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개점했거나 올해 이번 연도 뭐 6개월 안에 개점을 했거나 폐점을 했거나 이거 빼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동일한 점포 운영되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포 매출 성장률인데 여기 그 요 미국 내에서는 성장이 꽤 컸습니다. 2024년도 2분기가 4.8% 증가했죠. 그 전에도 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는 조금 낮은데 국제는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0.1% 2023년도 4분기부터 0.1% 0.9% 2.1%로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꽤. 근데 역시나 미국의 소비가 강하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 매출의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에는 60.1이 새로 점포가 생겨야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토탈 있는 게 전 세계에 2만 755개나 있어요. 도미노 피자 가게가. 근데 지금 새로 오픈한 게 228개인데 폐점, 스토어 클로징이 53개니까 실제로 한 160개 정도 생겼나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일단 포화 상태고 인도라든가 중동 같은 데가 뚫려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중국이랑. 근데 지금 뭐 매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150개 정도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3분기 분기니까 3개월 정도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매출 비중과 요 지금 생긴 신규 점포의 숫자가 곱하기가 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크게 매출이 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늘었는데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컨센서스를 못 넘었어요. 컨센서스를.
이게 지금 여기에 또 집중을, 이게 시장이 어디에 집중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여기 는 어닝 서프라이즈 표현이 된다고 했지만 빨간색이니까 쇼크죠. 지금 1.10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10빌리언 달러 똑같이 나왔네요. 거의 저기가 틀렸죠. 저기가 틀렸나 봐요. 그 이 밑단위가 조금 틀렸나 봐요. 거의 부합인데 0.50 마이너스 났네요. 5.52빌리언 달러가 마이너스 나서 여기 소수점에서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요거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자, 순이익을 봅시다. 순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아까 30% 정도 증가했으면, 그렇죠? 아무리 컨센서스가 높더라도 30%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걸 넘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3.68 주당 순이익 예상됐는데 4.03 나왔어요. 9.38 넘어섰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시장이 집중했었다면 어제 이런 급락이 안 났을 텐데 도미노 피자가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서 급락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아까 신규 점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매출 믹스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원재료들을 납품하는 그 부분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 매출이,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는 게 멈췄다. 여기에 집중을 했네요. 저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컨센서스가 엄청 높게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평균이 552.08이에요. 지금 주가로부터 35% 이상이 올라야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균 목표 주가에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도미노 피자 자체를 이렇게 높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의견을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의견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17개 바이에 8홀드. 근데 셀이 한 명 있네요.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하나 있고.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충격적인 그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항상 50, 20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봉이니까 51선, 200일선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51선은 여기서 깨졌는데 지금 어제 200일선을 여기 깨트리는 하락갭이 이만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일선이 깨진 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갔더니 2023년도, 그쵸, 깨진 적을 갔더니 여기가 있네. 2023년도 10월 달이죠. 여기서 200일선이 깨지고 나서, 아, 저 50일선이군요. 200일선 이 밑에 있죠. 여기 연한색. 200일선이 깨진 적이 여기 10월달 맞네요. 10월달, 또 똑같은 10월달에 둘 다 깨졌어요. 10월, 9월, 10월 가면서 여기서 깨진 다음에 저기서는 바로 올렸거든요. 여기서 11월달에. 근데 지금 21선이 다시 한번, 200일선이 다시 한번 지금 깨지는 상황이 한 1년여 만에 발생이 됐어요. 1년은 덜 됐지만. 그리고 안 좋은 게 개파락을 한 다음에 만약에 밀고 올라가면 양봉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파락을 했더라도 거기가 시작가이기 때문에 시작가에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종가를 올리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근데 어제는 시작가부터 쭉 밀려버렸어요. 물론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겠죠. 그걸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망치 같은,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안 좋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의 봉으로 모든 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하나 봉으로 무슨 세상을 다 내다보는. 그게 있었으면은 무슨 저기, 아니 그럼 점집에서 그 봉 하나 그려놓고 이 봉 요거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네. 그런 사례들을 모아놔서 보여줄 뿐이에요. 변수가 많거든요. 자, 주봉 올봉으로 갈수록 뭐 장기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장기적인 흐름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을 모은 거잖아요. 한 주니까. 근데 그 주의 시작점이 여기였다는 거죠. 음봉이니까. 주의 시작점이 이게 몸통의 끝이고 주의 끝이 여긴데 지금 시작, 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지금 여기 더전으로 이제 2020, 주봉을 보면 요즘엔 2022년 나오죠. 요즘에 계속 보는 주봉은. 뭐 우리가 더 뒤로 가면 이제 주봉으로 봐도 2023년도가 찍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50주선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보세요. 여기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없나요, 이게? 이게 지금 정말 자루 근듯이 여기도 보세요. 이게 괜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0주선을 뚫으니까 200주선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0주선을 다시 뚫었죠. 50주선과 20주선이 계속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깨져버리니까
지금 약간 저런 쪽으로 간 거, 저런 느낌으로. 이때 50주선이 깨지고 20주선까지 깨졌던 이 느낌으로 간 거예요, 지금. 50주선이 깨지고 지금 20주선 딱 걸려 있죠, 지금. 여기서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20주선이 저때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없어요. 이제 더 장기로 가야겠죠, 뭐. 300주, 400주선으로 가야 되는데 50주, 200주밖에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걸린 게 괜히 걸린 게 아니다. 지금 20주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항상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여기서 과연 지지가 될 것인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은 좋았죠. 자, 이게 20주선 지금 왜 20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월봉으로 왔으니까 이게 200개월 선이 밑에 있겠죠. 200개월 선은 이제 2021년도에서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개월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자, 이건 50개월 선입니다. 자, 여기 50개월 선.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서 50개월 선, 주봉에서 200주 선 딱 걸려 있죠. 정말 중요한 선들. 여기서도 왜 50개월 선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2012년부터입니다. 무려 만 13년 동안, 자, 보세요. 50주선을 타고 계속 오다가, 50개월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50개월선이 깨졌었죠. 2022년도와 2023년도. 거기서 바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지지로 바꿨는데,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에 뭔가 13년 동안, 한 10년 동안은, 그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은 정말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었어요. 저 때는 그냥 신규 점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해왔겠죠. 아까 전에 레비뉴 믹스가 차지하는 그 원재료 그 재료 매출 비중이 신규 점포가 생기니까 계속 납품해주고 치즈랑 토핑이랑 그렇죠? 그렇게 핫소스랑 납품해주고 왔는데 이쯤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크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이런 초대형 기업의 초대형 시가총액 기업의 이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내용이 모두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도미노 피자 정도면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슨 개별주처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가총액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는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대 올린 거죠. 이렇게 변동이 50개월 선을 금방 타고 넘는 변동이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은 맞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이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도미노 피자도 배달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다 폐점했죠, 자영업자는. 그런데 여기서도 50개월 선은 닿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50개월 선을 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생긴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0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0달러와 50개월 선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 전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게 커다란 쌍봉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여기 테스트를 가야 될 수가 있죠. 2023년도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뭐 기본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 다 살펴보면서 두루두루 하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뚫어 떨어져서 300달러 테스트를 간다. 그거는 신규 점포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영업 마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재무제표에도 찍힐 겁니다. 그걸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도미노 피자는 이런 월봉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로만도 유추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차트 이동평균선 뭐 고점 추세선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이런 변화는 마음으로 딱 느낌으로 느낄 수 있잖아. 필로. 그렇죠? 10년 동안의 흐름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다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지는 줄을 넘나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감지를 하고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일치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줄 매드평. 저도 도미노 피자를 뭐 아주 100%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도미노 피자 주식은 100% 좋아해요. 저런 안정적인 주식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응원의 매드평을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 하던 거 같이 불러보세요. 피자는 맛있어. 맛있으면 도미노. 예.